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애완동물계열 교수 양준열입니다. 현재 동천동물병원 원장도 직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아지들의 치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치아의 중요성을 이루는 말인데요. 동물 치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치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치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양치입니다.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아이 양치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아이가 입을 벌리지 않아요. 물려고 해요. 그런 연유에서 양치질을 포기하신다거나 치아 관리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아이들 양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처음에 이런 이물감이 있는 칫솔을 먼저 들이대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 양치 자체가 좋은 기억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에 치약을 짜신 다음에 가볍게 맛을 보도록 합니다. 보통 아이들 치약은 치킨 맛, 소고기 맛 등의 아이들이 기호성을 있어 할 만한 맛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습니다. 요 치약 맛에 익숙해졌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치약을 발라주십니다. 보통 치약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로 보호자님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 치약에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구강에 이물을 허락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칫솔을 가지고 칫솔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칫솔질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앞쪽 이부터 둥글게 송곳니, 어금니 순으로 부드럽게 돌리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꾸준한 치아 관리가 안 됐을 때 강아지들에서 치태가 생기고, 그게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치석으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치석이 심해지면은 잇몸병이 생길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잇몸약 선전, 붓고, 시리고, 피나고, 흔들리고, 요런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치석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치은염이나 치주염 발생, 그리고 전신성으로 염증이 발전할 수 있으며, 박테리아에 의한 폐혈증 발생,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고로 치아 관리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치석은 스케일링으로만 제거가 가능합니다. 요즘 껌이 날지 기능성 간식들로 치석을 제거하는 수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요런 치석 제거, 플라그 제거에 도움이 되는 간식 껌들을 급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그 기능성 간식이나 껌을 얼마나 잘 씹는지, 구석구석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이 껌, 간식 맛있기 때문에 잘 씹지 않고 금방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간식이나 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치아 관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보호자님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치아 잇몸에 문제가 생겨서 치아를 발치해야 된다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이빨이 없어도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는 게 최선이지만 혹시나 아이들이 잇몸,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아파하거나 할 경우 그 과정, 그 치료를 위해서 치료를 하여 차라리 아픈 일을 없고 잇몸을 개선하고 하면은 오히려 먹는 데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치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전용 치석 관리 사료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잇몸이나 이빨이 좋지 않아 단단한 사료를 잘 씹지 못할 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부드러운 사료나 습식 사료 등을 급여하면 또 아이들이 먹고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치아 관리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꼭 하루 한 번 강아지 양치를 통해서 아이의 치아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